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40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01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40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40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403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403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404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잘해요? 태권도를 잘해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404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잘해요? 태권도를 잘해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405번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05번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406번 문제입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06번 문제입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407번 문제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407번 문제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408번 문제입니다.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408번 문제입니다.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109번 문제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09번 문제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410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뭘 하셨어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0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뭘 하셨어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411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1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41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113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13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14번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4번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415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15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41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41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41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41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419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19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420번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420번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42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2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422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시 들으십시오. 422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423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23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424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24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425번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25번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426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426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427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27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427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27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429번 문제입니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429번 문제입니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430번 문제입니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30번 문제입니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431번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31번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432번 문제입니다.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32번 문제입니다.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433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옆으로 쫙 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33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옆으로 쫙 펴세요. 434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34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435번 문제입니다.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35번 문제입니다.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436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다리를 조금 벌리고 머리 뒤로 두 손을 잡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36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다리를 조금 벌리고 머리 뒤로 두 손을 잡으세요. 437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37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438번 문제입니다. 제 동생은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38번 문제입니다. 제 동생은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439번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닫아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439번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닫아드릴게요. 440번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440번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441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441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442번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예약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442번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예약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44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구하러 왔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4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구하러 왔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444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다 마셨는데 빈 병은 어디에 버리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버리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444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다 마셨는데 빈 병은 어디에 버리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버리면 돼요. 445번 문제입니다. 기차역에 사람이 참 많네요. 주말에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도 어서 가서 표를 삽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445번 문제입니다. 기차역에 사람이 참 많네요. 주말에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도 어서 가서 표를 삽시다. 44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요. 고향에 소포를 보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44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요. 고향에 소포를 보내려고요. 447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47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와 있어요. 448번 문제입니다. 손님,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448번 문제입니다. 손님,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449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449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450번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50번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